네, 다변수 미적분학 수업을 이제 시작하죠. 오늘은 다변수 미적분학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벡터 미적분학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3주 동안은 중등기하랑 미분기하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얘네들이 복수 해석학 얘기가 이미 들어갔으니까, 이미 깔고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직접 출제가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제대로 보고 가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오늘 수업을 이제 다변수 함수부터 시작을 할게요. 쉬우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될것 같은데, 펑션을 먼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펑션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다변수 함수라는 펑션을 고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변수가 여러 개인 걸 보통 고려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만나는 다변수 함수는, Rn에서 Rn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R로 떨어지는 이런 함수를 보통 다변수 함수라고 해요. 예를 들어 N이 3짜리 같은 경우를 본다고 치면 여기 X, I,C라는 이렇게 변수 세 가지가 이렇게 존재할 텐데 이 친구를 적당히 어떤 실수상으로 떨어지는 이런 형태를 만들고, 보통 가시적으로 표현을 많이 하기 위해서, 3 또는 2짜리를 많이 보는데, 특히 2짜리를 좀 많이 보는 게, 얘가 하나 떨어져야, 이렇게 지는, fx, y 형태로 이렇게 표현될 테니까, 얘를 R3상에다 이제 그려주는 작업을 할수 있어서, 보통, 이런 함수를 다변수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러프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다변수 함수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수값으로 떨어지는 걸 실감수라고 해서 리얼 밸류드 펑션 이렇게 얘기를 하고 Rn에서 Rm 같은 거로 떨어진 걸 벡터 밸류드 펑션 이렇게 얘기를 해서 벡터 함수를 보통 나눠놓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다 실수로 떨어뜨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상황을 잠깐 고려해 보면 얘가 2짜리로 생각을 했을 때 여기 적당한 어떤 영역이 이렇게 있을 텐데, 이 영역에 해당하는 어떤 x,y라는 포인트를, f라는 함수를 태워보내서, 적당히 이 실수에다가, 대응시키는 상태다. 이렇게 할수 있는데, 여기서는 미적분학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걸 좋아해서, 얘를 합쳐서 한쪽에다 그려줄 수 있죠. 그러니까, 얘를 XY 축으로 고려를 하고 얘를 G축 정도로 이렇게 고려를 해서 XY G 공간에다가 R3 공간에다 이렇게 다시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데 보통 이 도메인은 여기 밑에 깔려 있는 게 중요하니까 보통 보기가 좋으니까 여기를 XY 좌표로 놓고 여기를 G 좌표로 이렇게 놓고 여기에 적당한 영역이 이렇게 잡혀 있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어떤 x, y라는 포인트가 있을 텐데, 요거를 적당히 이렇게, 대응을 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걸 태워보내고, 태워보내고, 태워보내면 적당히 이런, 서피스 형태를 이룰 수도 있고, 얘가 적당히 커브로 이루어져 있으면 커브를 이룰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대응을 시킨다. 그래서 이렇게, R3상에 보통 표현을 많이 한다. 이렇게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